예령아. 엄마야, 너 왜 이래? 왜 엄마 보고 피해? 누구세요? 누군데 나한테 이래요? 엄마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우리 엄마 사고로 죽었어. 엄마야, 예령아. 엄마, 이렇게 살아있잖아. 정말 엄마 맞아? 엄마 맞아? 그래, 맞아. 엄마 맞아, 예령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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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까 왜 그랬어? 왜 엄마 보고 도망가? 그게 너무 놀래서. 엄만 분명히 그때 사고로 죽었고 제사까지 지냈는데 믿어지지가 않았어. 이제 만났으니까 됐어. 됐어, 예령아. 근데 나 어떻게 찾았어? 봐. 엄마가 사고 당하고 기억을 잃었는데 날 도와주신 분이 네 사진을 보여주면서 알려주셨어. 내 딸이라고. 저기, 죄송한데 누구? 진짜 날 못 알아보는 거야? 나 몰라? 미안한데 제가 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누구신지. 뭐야 이거? 그럼 정말 사고도 기억 못할지도? 저기 나랑 친구였어. 아주 절친한 친구. 그래요? 엄마랑 자매나 다름없던 친구였어. 엄마 대신 9년 동안 날 보살펴주셨고. 그래. 고마워요. 고맙기는 뭘. 네 딸은 내 딸이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친했던 사이예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네 딸 고마워요. 고마워요, 정말. 내가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아니 뭐 은혜는 무슨.
바꿨어? 아무래도 엄마가 어디선가 날 보고 있는 것 같아. 아니, 분명해. 너 봤던 그 동영상 누가 보냈나 알아봐야겠어. 그 번호 좀 줘봐. 절대 쉽게 안 끝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줄 거야. 왜 이렇게 놀래? 아침했어. 와서 밥 먹자. 어? 자. 어? 저 시댁에 가야 돼요. 시댁이라니? 너 결혼했어? 저기 며칠 안 됐어. 아주 좋은 데로 시집 보냈어. 네 대신. 그래. 결혼까지. 네가 고생이 많았구나. 그럼 어제라도 얘기를 하지. 시댁 어른들 걱정하시게. 얼른 가봐. 이따 다시 올 테니까 꼼짝 말고 여기 있어. 알았지, 엄마? 그래. 알았어. 걱정 말고 얼른 가. 근데 우리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어? 어제 주차장에서 너 쫓아가다가 놓쳤는데 사람들한테 간신히 물어봐서. 그럼 회사는? 그건 엄마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알고 거기까지 갔는지. 그래. 근데 엄마, 저기 회사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알았어.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해. 갔다 올게. 죄송합니다.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많이 아프셔서. 응? 전화 왜 안 받아? 너나 네 어머니 둘 다 전화 안 받던데. 집은 그렇다 쳐. 회사가 네 놀이터야? 직원들 전화도 안 받고 과장으로 강등시켰다고 시위하는 거냐? 아버님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경황이 없어서. 됐고. 네 어머니 나 좀 보시자고 해라. 아니면 전화라도 하시라 그래. 네. 아니 어떻게 결혼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애가 외박을 하냐고요. 안 그래요? 백예령이 외박을 했다고? 그래. 이번 기회에 아주 아작을 내버려야지. 그럼요. 말도 안 되죠. 테라 씨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네. 테라 씨가 나서서 내쫓아버려요. 재벌집에서 그런 며느리를 왜 그냥 둬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말실 씨 왜 그렇게 흥분을 해요? 걔 알아요? 네? 아니요. 알긴 뭐. 남의 애 같지가 않아서. 아줌마! 아유, 평강아! 아유, 어떻게 혼자 왔어? 우리 고모랑 같이 왔는데요? 고모라면 내가 머리끈에 잡았다? 어떻게? 태아씨, 뭐야? 숨었어. 어디로 나? 여기. 아무데나 숨어. 말씨가! 누나! 갑자기 웬일이야? 웬일은
너 보러 왔지? 근데 왜 그래? 너 뭐 숨기는 거야? 뭘 왜 이렇게 자꾸... 아니야 아니야 누나. 어? 누나 나가자. 내가 나가서 할 말 있어. 가자. 나가긴 어딜 나가야. 나 밥 먹으러 왔어. 아니, 얼른 밥 갖고 와. 어? 알았지? 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렇지 않아도 만나러 간... 왜 이래? 저기 있잖아. 아 뭐야 빨리 말... 혹시 만났어? 당신도 만난 거야? 어떻게... 만난 거야 황은실? 어디서? 뭐래 그 여자가?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둘 다 만났으면 다 끝난 거라고. 정신 차려. 뭐래냐고. 그 여자가 뭐라고 했어? 그게 회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났어. 뭐? 회사? 나 죽는 줄 알았어. 우리 이행이를 이행이를 붙잡고 막 자기 딸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지 딸로 알아? 당신은 딸을? 머리가 이상해진 것 같아. 나도 못 알아보고 우리 예령이를 막 자기 딸이라고 그러더라고. 당신 못 알아본 거? 확실해? 그렇다니까. 걔가 날 알아봤으면 날 가만 뒀겠어? 그리고 내가 은실이랑 병원 같이 가서 확인했어. 사고로 기억 잃은 거 맞는 것 같아.